Times. 베이스 프램프 좋은 것 같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케이브맨이라는 브랜드에서 베이스 프램프 BP1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케이브맨이라는 그 상표를 보면은 사람이 기타를 들고 이렇게 뭐 약간 동굴 같은 곳 앞에서 동굴 입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오디오 바이 스크리드 스트롭이라고 돼 있죠. 스크리드 스트롭.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디오 바이 스크리드 스트롭. 이 케이브맨이라는 브랜드는 사실 론칭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2021년도에 론칭한 브랜드예요. 우와. 근데 이 스크리드 스트롭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든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브랜드 네임이 케이브맨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이름을 따서 스크리드 스트롭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한 25년 정도 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실 기타 플레이어인데 기타리스트인데 덴마크 사람입니다. 우와, 네, 그래서 덴마크. 스틴 성함은 스틴 스크리드 스트롭. 그래서 덴마크에서 이제 혼자 공연도 하면서 이제 오디오 장비도 만들면서 했었는데 이제 이런 프리앰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에 워낙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그때 이제 스티브 루카스의 엄청난 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자기의 악기들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공급한 그 해서 아티스트들이 데이빗 길모 디에지, 유투, 네, 스티브 모스, 디퍼플, 닐숀, 저니의 닐숀, 뭐 스콜피언스, 뮤즈,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 제작자로서는 진짜 끝판을 찍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2021년도에 이제 좀 경영자들, 전문 경영자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케이브맨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론칭을 한 건데 케이브맨이라는 브랜드 밑에 오디오 바이 스크리드 스트롭이라는 걸 써놓은 이유가 이제 그 개인 제작자에서부터 만들어진 브랜드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이트도 들어가 봤거든요. 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악기, 기타, 베이스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다 프리앰프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BP1 컴팩트 베이스 프리앰프, 그냥 기본 프리앰프, 뭐 베이스 채널 스트립 이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컴프레서도 있네요. 컴프레서 있고요. 그리고 어쿠스틱 쪽에 가보면 어쿠스틱도 역시 프리앰프 계열을 많이 만들고 기타 가게 되면은 풋 컨트롤러, 그리고 루프 시스템, 페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이스에서 가장 대표 제품인 BP1 페달을 가지고 왔고요. 이 베이스 페달을 보면은 BP1 베이스 프리앰프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BP1 베이스 프리앰프 들어가 보면은 저희가 오늘 하는 요 제품이 BP1 베이스 프리앰프로 있고요. 우와. 그리고 여기에 베이스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베이스 채널이 이제 렉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렉형으로 만들어진 거를 한 단계 축소해서 만든 게 BP1이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줄인 게 BP1 컴팩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컴프레서가 따로 출시가 되고요. 우와. 그래서 실제로 렉으로 만든 것들을 사이즈를 좀 줄이면서 기능을 단순화하고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든 프리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앰프이기 때문에 실제로 캐비넷에다 다이렉트로 연결하시면은 파워앰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라인 입력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파워앰프를 따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프리앰프에 리턴으로 파워앰프 부만 사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셋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이거와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이제 12V DC 아답터를 사용을 하고요. 이쪽엔 아예 AC 파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쪽은 샌드리턴을 여기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쪽은 샌드리턴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뮤트 요 하나만 있고 샌드리턴 단자는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확장성과 그런 전원 공급의 그런 사이즈 이런 전압 차이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그 기능을 좀 더 다양하게 쓰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베이스 채널 아예 그 렉형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줄이시거나 한 단계 더 줄이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가격은 그게 그래도 꽤 가격이 있는 편이에요. 이 BP1 같은 경우에는 145만원이고요 컴팩트는 99만원입니다 어쨌든 저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뭐 좋은 거 왔나 보다 이랬는데 가격 역시 아니나 다를까 생각한 것만큼 꽤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바로 상품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BP1은 자사의 BAS1 렉타입 프리앰프와
그 거기에서 프리앰프 아웃프 출력단만을 빼내서 스톤 페달 형식으로 출시한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사운드의 특성으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사운드의 로우 미드 대역에 선명도를 더해주고 좀 더 다이내믹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외형을 살펴보면요. 22cm, 14.5cm, 여기 4cm, 6.5cm 이렇게 해서 약간 틸트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무게는 2kg입니다. 2kg. 네, 이렇게 뭐 사실 스펙을 살펴볼 게 없는 게 버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전체 스펙이 다고요.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뮤트하면 이렇게 바로 끊기죠. 지금 승채 씨가 치고 계시는 베이스는 어떤 모델이죠? 네, F베이스 VF5라는 모델이에요. 그렇군요. 네. 요거는 이제 녹음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하이엔드 계열의 베이스에서 네, 그쪽, 네, 그쪽, 네 그쪽 지금 계열. 패시브 톤을 네. 쓰고 네. 있습니다. 오, 상당합니다. 사운드 좋죠? 든든한 피지컬이 느껴지는 사운드입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액티브로 한번 전환해 볼게요. 많이 커질 텐데요. 네, 한번 가볼게요. 사운드 좋네요. 와. 근데 진짜 단순하게 깔끔하게 그냥 연결하고 치는 것만으로도 사운드 퀄리티가 확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이야. 다시 패시브로 갑니다. 네. 어우, 좋아요. 자, 그럼 슬랩도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샌드 리턴을 연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페달보드를 샌드 리턴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 프리앰프의 그 사운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좀 추가해주는 느낌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죠. 물론 뭐 다이렉트 인풋으로도 쓰실 수 있지만 샌드 리턴을 좀 여기서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샌드 리턴에서 공간기 한번 쭉 올려볼게요. 지금 여기서 샌드 리턴을 활성화시키시려면 루프를 이렇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우, 소리 좋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드라이브 한번 밟아볼게요. 와, 좀 센가? 오, 생동감 넘치는 사운드. 좋습니다. 이렇게 샌드 리턴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펙터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사운드는 이게 다예요. 네, 옆에 컴팩트 이제 놨는데요. 이게 이제 한 20cm 정도 되는데 얘는 그거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 작습니다. 네, 확실히. 근데 여기 이제 이쪽이랑 이 두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다 그냥 옆으로만 좁고 이게 루프가 이제 없고 맞아. 이쪽에도 여러분들 그대로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 근데 이제 전원의 그 전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예 AC 전원을 사용하고 있고 이쪽은 이제 12V DC에 400mAh 요거 전용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출력이 약간 작죠, 당연히 이쪽이. 그래서 잘 여기서부터 또 한 단계 더 컴팩트하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요걸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이건 99만원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래도 이 아답터 쓰는 것보다는 아예 AC 전원 쓰고 싶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루프를 따로 빼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 조금 더 네,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좋네요. 이렇게 쭉 늘어놓고 나니까 굉장히 든든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본 케이브맨 오디오의 스크리드 스트럽 이라는 분, 혼자서 정말 25년 동안 엄청난 실적을 쌓고
이번에 케이브맨이라는 회사를 론칭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역량이 뛰어난 제작자의 이야 디스 살고 네 BP1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운드 좋네요. 근데 다음번에도 이제 케이브맨이라는 브랜드를 알았으니까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좋은 악기들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승채 씨부터 이건 뭐 점수 드릴 기여는 아니고 그냥 뭐 한 줄평 정리하는 한 줄평으로 해보겠습니다. 내 베이스의 멋진 고급 슈트. 멋진 고급 슈트. 네. 아 이렇게 약간 네. 정장을 입는 네, 그런 느낌. 내 베이스를 좀 빛나게 해줘. 네. 알겠습니다. 저는 동굴에서 짱 먹고 세상으로 나오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케이프맨. 약간 안에서 이미 이제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세상으로 딱 나온 느낌이야. 기타를 딱 들면. 게러지맨이. 안돼 안돼. 그렇죠. 케이프맨.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케이프맨 오디오의 BP1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